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쌀 가공식품이 첫 수출길에 올랐습니다. 그동안 쌀은 남고 가격은 떨어져 농가의 어려움이 컸는데 이번 수출로 소비 다각화에 크게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최연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청원생명 농협쌀조합 공동사업법인에서 운영하는 가공식품 공장입니다. 도정한 쌀을 불리고 찌고 말려서 곱게 가루를 냅니다. 이 가루를 배합하고 모양을 내 과자를 만듭니다. 사용하는 쌀은 모두 지역에서 생산한 청원 생명쌀입니다. 지역 쌀로 만든 쌀과자 네 종류가 태국 수출길에 오릅니다. 지난 3월 태국을 방문해 판촉을 벌인 결과 얻은 성과로 전국 농협 가운데 처음입니다. 우리가 어렵게 농사진 쌀을 헐크에 팔 수도 없고 소비도 안 되고 그렇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외국 시장을 한번 타진을 해봤습니다. 그러더니 아 괜찮겠구나를 생각을 해서 태국에 첫 수출을 하게 됐는데. 이번에 첫 수출되는 쌀 과자는 25g짜리 16만 봉지로 4톤에 이릅니다. 태국 현지 마트와 백화점 등 800여 개 점포에서 판매될 예정입니다. 그동안 학교 급식과 일부 매장, 온라인 쇼핑몰 판매에 그쳤는데 이번 수출로 소비 다각화는 물론 판로 확대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이번 쌀과자 수출로 그 소비 다각화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. 앞으로 판로 확대에도 많은 신경을 써서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충북 농협은 이번 수출을 시작으로 동남아시아와 미주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. CJB 최연석입니다.